그저께도 막 말씀하셨는데 그 상승률이 되게 어마어마했고 근데 거기에 근데 일단 금양은 없더라고요. 예. 금양은 왜 거기 안 넣어주신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됐었던 거였는지. 아, 그 여덟 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저기 지난 10년 동안 이제 그 세계 증시를 주름 잡았던 종목이 이제 우리가 흔히 팡이라고 부르는 혹은 이제 마가라고도 하고 하는 이제 빅테크 주식들. 네. 그 주식들은 이제 지난 10년 동안 세계 시장을 선도했던 이제 모바일 혁명의 최선두에 있었던 이제 기업들이고요. 지금 앞으로 10년은 이제 전기차 혁명의 시대고 거기서 세계 시장을 리드할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과거에 팡이나 마가 같은 그 회사가 그 8개가 제가 추천한 바로 그 8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도 당연히 많이 박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여의도의 무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편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가 이제 자신있게 추천을 할 수가 있었고, 뭐 그런 형태, 그러니까 마가나 판 같은 주식은 작년 10년 동안에 언제 사도 물리지가 않았어요. 다들 비싸다고 항상 얘기했지만 그 비싼 가격보다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조정은 항상 있었지만 조정 지나고 나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원래 주도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덟 종목은 이제 사서 장기간만 갖고 가면 뭐 2, 3년, 3년 이상만 갖고 가면 언제 사더라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그럼 지금 조금 어제는 조금 내렸었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도 한 얼마 정도까지를 볼 수 있을까요? 프로 같은 대표적 경우. 주가의 등락에 대해서 제가 맞출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여전히 저평가 상태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평가, 고평가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전형적으로 제가 초대해서 주시니까 이제 오랜 기간 이제 증권 쪽에서 확립된 그 가치 평가의 툴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PR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트 린치가 얘기한 PEG가 있을 거고 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가치 평가 툴이 있는데 어떤 가치 평가의 툴을 놓고 비교를 해서 보더라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도 사도 되나요? 지금 사도 됩니다. 지금 사도요? 네, 지금 사도 됩니다. 지금 사도 돼요? 예, 네, 지금 사서 가감하게 물리면 됩니다. 얼마나 장기 투자로 장기로 봐야 돼요? 3년 갖고 하셔야죠. 3년? 예, 3년 갖고 갈 각오가 돼 있으면 언제 사도 관계 없습니다. 예. 저도 에코프로 처음 사서 30% 물리고 시작했었어요. 제가 처음 샀을 때가 8만 원 초반대에 이제 밸류에이션 제가 해 보니까 너무 싸갖고 8만 원일 때 그게 작년 한 6월 정도였을 겁니다. 8만 원 이거는 야. 제가 그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제 계산으로는 야 이거는 잘하면 100배도 가겠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가격에서 그래서 샀는데 그 가격에서 떨어져갖고 30%가 떨어지니까. 근데 뭐 전 5만 원대로 6만 원까지 갔습니다. 6만 원, 예, 6만 원대 그 가갖고 저기 제 와이프한테 이제 돈 좀 꿔갖고. 그럼 지금도 그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1억 6,300 이익이 발생했고. 수익률이 192.61%가 났는데 그 1억 6,300 중에서 1억 3,200이 한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한 종목에서 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에코프로를 제가 뭐 70% 80% 산 게 아니고 한 30% 정도 샀어요. 산 금액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이제 그 30% 샀던 게 이게 비중이, 예,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커진 이제.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익이 확 난 거고. 그럼 계속 들고 가실 거예요? 제가 책에 25년 12월 31일까지 팔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못 파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에코프로 그때 한참 올라갈 때 한 20만 원, 30만 원 될 때 사실은 좀 후회를 좀 했었어요. 괜히 책에 예, 그런 말 적어놔갖고 아, 이렇게 바짝 부었을 때 일단 챙겨야 되는데 싶었는데 그 적어놓기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적어놓기 잘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말을 지켜보고 또 투자하는 하기 괜찮을까요? 다른 소재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소재는 양극재만 봐. 양극재만? 예, 딴 건 다 집어던져라. 예, 말씀드리는 게 그 저희 이제 현업에서는 이제 양극재 업체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그 회사들은 다 위대한 기업.
그에 비해 갖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전해기나 뭐 분리막이나 네. 이런 애들은 하청업체예요. 저희가 이제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입장이니까 저희 회장님이 이제 배터리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에코프로 BM의 이동식 회장님을 찾아가서 양극재를 저희한테 좀 저희한테도 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좀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그 잠깐 보여주셨을 때 그 갖고 계신 종목이 그런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예. 포스코홀딩스, LG화학우선주,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BM, LG에너지솔루션. 그래서 내가 그 이제 그 외국인 싱가포르 그 투자한테 이제 그 일론 머스크는 라이어다 하니까 되게 그 사람도 웃으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추앙하고 있는 사람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예. 테슬라 400불 할 때 이 회사는 정말 위대한 회사고 앞으로 여기서 AI 만드는 게 기술이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펌프질 해갖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고점에 물린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이제 투자금 20조 원이 지금 테슬라에 물려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크게 일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채널을 적극적으로 이뤄준 데가 3%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정원석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요. 그건 식공정은 이미 양극재 관련해갖고 공장 하나 없는 회사예요. 테슬라는 아무런 그 관련돼서 개발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 건식공정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게 하나의 어떤 뭐 기술적인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준 거고 실제적으로 그 건식공정 관련된 양극재 기술이나 그 다음에 도전지 기술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다 한국 지금 배터리 업계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런데 그 새끼가 테슬라가 저렇게 건식공정에서 치고 나가면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저거를 배워야 한다고 얘기한다고요. 테슬라는 건식공정 관련돼 갖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 자체가 없다고요. 그따구로 얘기하는 게 새끼 연구원이라고 사과라니까 이 새끼는 사과는 안 하고 뒷담만 하고 다니는 거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저 타이거 그 차이나 2차 전지 그 솔렉트 밑에 붙지 않나요? 그 두 배짜리를 출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결국은 그 돈이 이제 그 중국 ETF에 투자를 하면 그 돈이 흘러서 이제 중국의 BID나 CATL의 투자금이 되거든요. 도와주는 꼴인데 그거를 지금 두 배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중국의 그 중국 그 저 본토의 한국의 2차 전지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없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거긴 절대 안 해주죠. 아 그러니까요. 뭐 안 해주십니까 지금 이게. 아 지금 한국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뭐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다들 그거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증권사들인데 이 증권사 새끼들은 지금 거꾸로 지금 발목을 쳐잡고 있으니까 살아라 이런 소리를 태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3% 같은 데서 네? 배터리 경쟁력을 그렇게 너무 자신하시는 그 확언하셔서 아 예. 그거는 뭐 우리가 다 현업에서 다 겪어본 거니까요. 실제로 경쟁을 한 거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외국계 한 그 저기에서 이제 고객사에서 이제 똑같은 프로젝트를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과제를 태스크를 이제 우리한테 하나 주고 금양만 됐었던 그 예예 예, 금양도 주고 CATL도 네. 주고 동시에 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금양 통과 CATL이 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CATL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신생 배터리 회사 금양의 기술력에도 못 미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거를 테스트한 이후에 되게 자신감을 갖고 야 우리가 진짜 세계 이제 다섯 번째 배터리 회사 안에 들 수 있겠다 하는 이제 그 자신감을 사실은 갖게 된 계기가 됐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실제로 다 이제 접해 갖고 붙어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의도에 뭐 저 배터리 한번 말아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자기들 내피셜 굴려갖고 CATL이 뭐 기술이 우수하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으면 보고 듣고 있으면 웃기죠. 개인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년 주기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이거를 꼭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좀 투자 대상들이 이제 생기는데 극소수에 그게 지금은 마침 이제 배터리 산업에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좋은 기회를 사실은 이제 잘 전달해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대한민국 증권사의 역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물을 놔두고 멀리 이제 있는 이제 그 오물들을 이제 테슬라나 CATL이나 비아디 같은 그런 오물들을 갖고 와서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이제 먹인 거고. 그 펀드 매니저 펀드가 규모가 되게 클 경우에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억누를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날릴 수도 있어요. 시장을 이제 단기간에 좀 왜곡시킬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좀 그 왜곡시키는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다라고 사실 볼 수 있는 거고 올해 2월 달 들어서 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싱가포르 홍콩 펀드 쪽에서 이제 먼저 사놨던 수량을 이제 그 걸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한 뭐 10만 원대에서 이제 20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서 거기서 이제 그 여의도 그 공매도 치는 이제 펀드들이 다시 심기 일전에서 이제 금액을 대폭 늘려갖고 다시 이제 공매도를 열심히 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사서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거기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팔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거기서 가격이 또 떨어져야지만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구조적으로 자기들이 먼저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사나 3% 같은 이런 이제 그 증권 채널들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갖고 그 논리가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져야 주가가 더 떨어지고 이게 이제 공매도가 공격이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내고 있냐면은 기관들의 이제 롱숏 포지션에 따라 갖고 기관들이 롱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매수 기관들이 이제 숏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매도 이런 식이고 그 사이에 이제 그래서 비싼 거를 사라고 하고 싼 거를 팔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이제 IMP에 돈이 들어와 갖고 지금 이제 뭐 엑시스 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인데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PR이 180배예요. 지금 23년 이제 네이버 컨센서스로 나오는 예상 실적 기준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에코프로 BM이 이제 고평가돼 있다 비싸다 해서 주식을 팔아라고 하려면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뭐 스트롱 셀 리포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대주전자재료는 사야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매수 의견을 낸다고요. 이게 불합리하죠. 똑같은 이제 양극재로 보더라도 지금 포스코 케미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증권사 애들이 쪽에서 다 리포트가 매수 의견인데 포스코 케미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3년 추정 실적 그 PR이 대략 뭐 지금 한 80배, 90배 정도인데 에코프로 BM이 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조차도 되게 이제 과도하게 낮춰서 잡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PR이 50배에서 60배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50배, 60배를 비싸다고 이제 그 셀 리포트를 낸다면 당연히 포스코 케미칼은 더더욱 스트롱 셀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 바이를 쓰고 그거보다 PR이 낮은 에코프로비엠은 셀 리포트를 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거는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그때 지금 일리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매체들이나 리포트를 계속 참고하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그런 개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이렇게 봐라라든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럼 공부해야 되죠. 사실은 이제 제일 좀 문제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느끼는 거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제 2020년, 21년 이때 이제 코로나 버블 시기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갖고 그분들이 초반에 되게 쉽게 돈을 벌었어요. 리포트에서 사실 가장 의미 없는 부분이 그 목표 주가고 그 다음에 투자 의견이고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논리와 자료와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가 재구성해서 이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비판적인 이제 읽기가 필요한데
그런 비판적인 읽기 능력을 사실은 길러야 되는 거고,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돈 버는 거에서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자꾸 쉽게 돈 벌려고 돈 벌려는 방법을 찾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시는 거고. 다른 뭐 출연제의나 이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뭐 받고 계신 건가요? 계획이 요새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이제 저기 지방대 쪽으로 해서 이제 강연을 많이 좀 할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지방대 쪽으로 제가 많이 좀 다니고 싶은 게 배터리 쪽은 지금 되게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제 배터리 쪽 회사들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많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포항에 뭐 에코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금영이 있고, 그 다음에 충북 쪽에 이제 뭐 그 충주 옆이 아마 오창일 겁니다. 거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뭐 충주에 코스모신 소재도 있고 해서 이제 충북 쪽에도 이제 좀 많은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항이나 이쪽 이제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쪽에도 이제 좀 많은 회사들이 있고 해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뭐 서울 있는 대학교 스카이 학생들은 좀 오기를 사실은 조금 꺼려하고, 반면에 우리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이유로 해서 이제 좀 지방대에 가서 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제가 봤을 때 기회인 것 같아요. 많이 대학생, 주목을 해주고 오셨네요. 예. 그 친구들한테 너네들이 살 길이 있다, 여기 있다. 너 지방에 있다고 기죽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취직을 해서 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네가 같이 성장하면 또 훨씬 네 미래가 밝을 수가 있다. 어제도 제가 충주에 그 한국교통대학교 제가 이제 다녀왔었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부산대학교 미량 캠퍼스 예정돼 있고, 안동대도 제가 이제 오퍼를 받았고, 뭐 그런 형태로 좀 많이 다니려고 하고요. 또 용인에 이제 흥덕고라고 이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에서 예, 그 화학 선생님이 한번 좀 강연 좀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거기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그 배터리 산업에 이런 거를 좀 이제 알리는 그런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의 목표나 이제 꿈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이제 내가 노력하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혹시 개인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년 주기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이거를 꼭 안 하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좀 투자 대상들이 이제 생기는데, 극소수에 그게 지금은 마침 이제 배터리 산업에, 특히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추천은 드리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거는 본인 이제 투자자 본인들의 몫이니까, 뭐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든지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신다든지 제가 나온 유튜브를 본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공부를 하셔갖고 자기 걸로 소화해서 그 투자를 잘 하셔갖고 돈 좀 많이 버시기,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